조직병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기거나 실험실 용품이라는 이름이 생기면 그때부터 가격은 무조건 뛰어요. 가격이 무조건 뛰니까 이거는 그냥 일반 식품용기예요. 식품용기를 그러면 이제 이건 단가가 한 150원에서 200원 사이 정도 될 거예요. 그러니까 식품용기를 어떻게 적절하게 맞게 쓸 거냐. 그러려면 조직병 용기에 가져야 될 규칙 중에 하나가 적당히 수분을 갖고 있어야 돼요. 특히 호접난 같은 경우는 캠 식물이어가지고 이게 너무 통기가 잘 되면 식물이 그냥 안 크고 그냥 캠 식물의 특징이 그 사막에 있는 서리장하고 같은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건조하면 약간 자기가 건조하다고 느끼면 안 커요. 그냥 무조건 정지를 해요. 그래서 이 습도 조건이 맞지 않으면 안 커버리거든요. 근데 완전히 환기가 안 되면 또 안 돼요. 그래서 적당한 환기와 적당한 보습을 가지러 올 수 있는 용기를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. 그래서 시행착오를 사실은 되게 많이 했어요. 여러 번 했는데 그 다음에 크기도 그렇고 이걸 맞춰서 하면 진짜 좋죠.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맞출 상황은 아니어서 이걸 개발해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여기 보면 구멍을 하나씩 뚫었어요. 조그맣게. 구멍을 하나 뚫어서 이제 그 이게 이제 그 테이프 역할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약간의 통기를 하면서 될 수 있도록.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용기를 가지고 있는데 얘네도 완전 밀폐용이에요. 그래서 습도 유지는 상당히 잘 되고 있죠. 그렇게 해가지고 저 그 오토클레이브 돌려도 네. 이게 사실 일회용 용기에 해당하는데 몇 번 쓸 수 있어요. 뭐 열 번도 쓸 수 있어요. 그래서 투명도 떨어지거나 이러면 이제 버리고 나머지는 이제 좀 더 쓰고 가는 식으로. 그리고 이제 농가나 어디로 이제 출하를 하잖아요. 출하를 하면